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라입니다. 안녕. 오늘은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뭔가 말을 꺼내진 않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여름만 되면 안 그래도 습하고 꿉꿉하고 방금 씻었는데도 막 땀 범벅 돼가지고 찝찝하고 끈적끈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층 그 풍미를 더해주는 게 땀이랑 섞여서 나는 체취. 그 중에서도 앞내랑 더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우리 정수리 똥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윤기를 넘어서서 잘잘 흐르는 이 머리, 개기름, 떡진 머리 이런 게 진짜 신경이 쓰이잖아요. 특히 저는 뭐 머리 안 감나이기도 하고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하철 같은 데 서 있을 때 되게 애매하게 남들 코 부분에 제 정수리가 딱 위치를 해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연애 초에 준이랑 저랑 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준이 뭐 뒤에서 막 안을 때 이럴 때 정수리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진 않을지 막 떡져 있진 않을지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수리 똥내 없애는 방법. 물론 정수리 냄새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강아지 발냄새 같이 완전 불호는 아니고 좀 그 중독성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일단 처음으로 정수리 냄새 자가 진단법, 이거는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정수리 부분에 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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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른 다음에 킁카킁카를 해주면 어느 정도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저도 옛날에 TV에서 본 것 같거든요.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들면서 코를 해주면은 냄새가 납니다.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치만 아무래도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옆에 사람 친구한테 야 나 정수리 냄새 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리 냄새 맡아줘 이렇게 물어봐요. 뭐 야 나 앞내 나냐? 입냄새 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도전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실 막 100%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을 테고 본인이 진짜 뭐 지루성 두피염이나 두피 다한증 같이 의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나는 정수리 똥내라면 병원에 가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저처럼 약간 보통 사람의 범주에서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이 정도는 난다 싶은 범위에서 좀 더 신경 쓰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가장 효과 좋았던 정수리 냄새는 없어지면서 머리에 떡은 덜 지는 그런 방법과 제품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되게 단순해요. 엄청 베이직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많이 잊고 사는. 우선 정수리 냄새의 원인은 스트레스, 음주, 수면 부족, 그리고 뭐 몸 컨디션 이런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두피에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가지고 모발에 엉켜있던 땀과 노폐물 그리고 유분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산화되면서 나는 냄새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피지 분비가 주된 원인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피지 분비를 좀 최소화해주고 그리고 이미 분비된 피지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어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수리 똥내 그리고 머리에 떡짐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온수로 샤워하기. 이거는 뭐 솔직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두피도 우리 얼굴 피부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은 자극이 되고 건조해지거든요. 이 얘기 제가 지난번 모공 편에서도 친구가 말해줬잖아요. 우리의 피부는 건조해지면은 더 유분을 뿜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계속 꽉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온수로 샤워를 해주기. 그럼 미온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온수는 그냥 손 댔을 때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딱 미지근한 물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에 대충 물 묻힌 다음에 바로 샴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면 샴푸가 골고루 묻기가 힘들어요. 샴푸를 바르기 전에 그 미온수로 물을 아주 골고루 피에 다 적셔지도록 한번 물을 흠뻑 헹궈줘야 돼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품 나는 양도 다르고. 그래서 세 번째, 본인 두피에 잘 맞는 샴푸를 골라다가 최대한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머리를 이렇게 골고루 마사지 해주듯이 요 손톱으로 벅벅벅 긁으면서 하지 말고 지문 있는 쪽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샴푸질을 해준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머리가 되게 간지러운 사람이었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아무튼 뭔가 빡빡빡 긁어내야지 깨끗하게 씻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뭐 샴푸할 때 엄청 손톱으로 빡빡빡 긁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트리트먼트 같은 거 하기 전에 헤어용 식초 제품을 사용해서 네, 한 번 더 헹궈주는 거예요. 헤어 식초가 정수리 냄새 잡는데 좋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헤어 식초 제품들을 하면은 오히려 다 약간 시큼한 냄새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요거. 하나는 미샤 오늘 바카 속 헤어 식초.
그리고 하라는 어퓨 라즈베리 식초 헤어 트리트먼트.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특히 어퓨 라즈베리 식초가 진짜 딱 라즈베리 향이 나가지고 식초 중에서는 향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뭐 트리트먼트 같은 걸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잔여물, 샴푸나 트리트먼트 같은 잔여물이 남지 않게 아주 깨끗하게 미온수로 씻어내주는 겁니다. 이런 잔여물이 남으면은 그게 또 냄새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샤워에서의 마지막, 제가 이거를 한 다음에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다 깨끗하게 헹궈낸 다음에는 미온수가 아니라 찬물, 엄청 시리도록 찬물 아니어도 돼요. 그런 온도의 물로 두피를 한번 싹 해주는 겁니다. 몸이나 머리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 두피 부분만 차가운 물로 한번 식혀준다? 열을 내려준다? 라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이렇게 싹 헹궈주면 돼요. 뭐 어떤 데 보면은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뭐 너무 뜨거운 게 닿아도 당연히 안 좋지만 너무 차가운 것도 닿으면 안 좋다 하는 얘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한번 싹 해주는 걸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하고 나왔을 때 이거는 진짜 안 지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 전 진짜 머리 잘 안 말리거든요. 근데 머리를 안 말리면 냄새가 납니다. 왜냐면 우리 이렇게 습하면은 세균 번식이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계속 습한 상태로 있으면은 머리가 꿉꿉해지면서 냄새가 납니다. 일단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머리 감고 나오자마자 왜 수건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머리 올려놓고 한참 뭐 다른 거 하시고 막 스킨케어 바르고 옷 갈아입고 막 이런 후에 머리 말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수건으로 돌돌돌 감아가지고 놓으면은 당연히 엄청 습하겠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젖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찬바람으로 두피 부분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진짜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 끝까지 다 못 말린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두피는 꼭 완벽하게 말리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헤어미스트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헤어미스트를 여기 두피 쪽에 이렇게 바로 말고 이 머리카락 있는 쪽에 이렇게 살살 뿌려주시면은 좋은 향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머리를 안 감고 더러운 상태로 있어놓고 당장에 냄새를 잡아보겠다 하면서 헤어미스트를 뿌리시면은 뭐 당연히 즉각적으로는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은 그 냄새가 뒤섞이면서 더 썩내가 날 수 있어요. 왜 우리 막 커피 마시고 막 담배 피고 이런 다음에 이 제대로 안 닦고 그냥 각을 해서 어르르 뱉어내면 나는 그 끔찍한 혼종의 냄새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미스트를 뿌려야지 더러운 상태에서 미스트를 뿌려봤자요. 그건 진짜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 결국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꼭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헤어미스트는 그냥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 향 좋은 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두 가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는 둘 다 향수랑 세트여가지고 맞춰주기 위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딥티크 헤어미스트 오 로즈, 그리고 하나는 디올 미스 디올. 이거 아마 디올 부케 라인일 거예요. 얘네가 다른 헤어미스트들보다 뭐 향이 더 오래가고 진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향이 개취여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두피에 열이 오를 때마다 헤어토닉 같은 거 사용해주기. 헤어토닉이 뭐 헤어 에센스 같은 건데요. 열 오를 때 그냥 이렇게 쓱쓱 뿌려주면은 시원해지고 그리고 에센스다 보니까 뭐 두피 건강에 좋은 그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토닉은 요 아로마티카 티트리 퓨리파잉 토닉. 이거 바르면은 되게 시원해지고 싸해지고 냄새는 약간 박하향 같은 거라거든요. 근데 진짜 두피가 엄청 시원해져요. 막 열 내리는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줄리아미 콜드 부스터. 얘는 사용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요. 꼭 얘가 좋다는 것보다는 요 핫클링.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이렇게 두피에서 탄산 터지게 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진짜 시원해요. 진짜 얼음 갖다 댄 것 같이 즉각적으로 시원해지는데 저 이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열 식혀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머리가 떡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밤에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머리 떡지는 게 심하진 않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1, 2회 정도 두피 스케일링 해주기. 이거는 뭐 샵 가서 스케일링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집에서 셀프로 간단하게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에요. 하나는 닥터포 헤어 시솔트 스케일러, 그리고 하나는 로즈마리 스칼프 스크럽. 저는 이거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얘네는 그냥 피부 스크럽제랑 되게 비슷해요. 조금 더 묽은 느낌? 알갱이가 들어있는 각질 제거제고요. 이렇게 가르마를 따가지고 그 사이에 이걸 씩 뿌려주고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각질 제거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파트 나눠서 따가지고 또 여기다 이렇게 찍 뿌리고 문질러주고 이런 식으로 두피에 골고루 스케일링을 해주시면 돼요. 얘도 당연히 피부랑 똑같이 너무 자주 하면 자극이 되니까 안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해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꿀팁! 제가 또 유명한 약쟁이 아니겠어요? 제가 영양제로 배부를 정도로 먹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본인이 두피 유분뿐 아니라 그 온몸에 좀 피지가 많다,
얼굴에도 피지가 되게 많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 몸의 절대적인 피지 분비량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요거 판토텐산 영양제 챙겨 먹기. 저는 이 제로우 거를 먹는데요. 요 영양제가 피지 감소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피에서 나오는 피지도 당연히 감소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너무 머리 떡이 지고 냄새가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양제를 먹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샴푸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다 생략하더라도 자기 두피에 잘 맞는 샴푸 골라서 깨끗하게 샴푸해주고 그리고 바짝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진짜 현저하게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욕실템 영상에서 원래는 머리가 너무 간지러워서 막 팍팍팍 긁으면서 각질 뿌리면서 살았는데 뭐 진짜 좋다는 제품 다 써보고 유명한 제품 그리고 뭐 천연 샴푸 이런 거 다 써봤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가 헤드앤숄더 샴푸를 쓴 이후로 요 가려움증이 싹 나와가지고 그 뒤로 무려 15년 동안 헤드앤숄더 외길 인생 헤드앤숄더 샴푸만 써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머리 가려움증을 없애준 저의 은인 같은 제품을 만난 게 짜잔 15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헤드앤숄더 브랜드 측에서 연락을 주시고 샴푸를 왕창 보내주셔서 진짜 성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것들 중에 요거 헤드앤숄더 두피톨탈 솔루션 시트러스 레몬 이 제품을 써보게 됐는데요. 정말 위에 알려드린 방법 다 귀찮다 진짜 꼼꼼하게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샴푸를 얘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샴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두피 케어를 할 수 있거든요. 얘가 어떤 게 좋았냐면 일단 그냥 왜 사용했을 때 막 화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막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샴푸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요. 막 싸하고 시원하고 이런 느낌 없습니다. 그냥 일반 샴푸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품도 되게 풍성하게 나고 되게 부드러운 사용감이에요. 근데 사용한 후에 나와서 머리를 다 말리고 난 후에 두피 유분 자체를 진짜 잘 잡아줘서 되게 찝찝한 느낌 없이 뽀송뽀송하게 두피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위적으로 상쾌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좀 근본적으로 두피가 상쾌해지는 느낌?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두피에 유분을 잡아주면 뭐다? 정수리 냄새를 잡을 수 있다. 얘가 진짜 정수리 똥내 없애는 샴푸로는 짱이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꾸준히 계속 사용해온 그 헤드앤숄더 가려운 두피용 샴푸가 유분도 잘 잡아주지만 좀 더 가려운 두피를 진정시키는 용도에 초점이 맞춰진 샴푸였다면 얘는 좀 미세 클렌징 성분으로 두피에 과도한 유분을 잡아주는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유분 제거용 샴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사용하던 거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상큼한 레몬향이 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마냥 상큼하기보다는 살짝 바닐라 향도 섞여서 부드러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닐라랑 레몬이 섞인 그런 향? 근데 오피셜로는 그냥 시트러스랑 레몬 향이 섞인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드디어 그래서 비듬이랑 가려움, 뭐 정수리 똥내 다 잡아주면서 향도 좋은 그런 샴푸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사실 특히 여성분들은 샴푸 고를 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향인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향을 중요시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샴푸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런 말 하기 조금 그렇지만 헤드앤숄더는 뭔가 뭐랄까 약간 너무 비듬 케어, 두피 케어에만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라 좀 아저씨 샴푸? 마트 샴푸? 그런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이 시트러스 레몬도 있고 그리고 또 퍼퓸 프레쉬 그리고 애플 프레쉬 같은 향 좋은 라인도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좀 꽃향기 플로럴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퍼퓸 프레쉬 한번 꼭 써보세요. 그것도 냄새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말로만 두피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하면은 약간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우리가 알려드릴 수 없지만 두피 깨끗한지는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헤드앤숄더 샴푸를 사용하기 전이랑 후에 우리의 두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비교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성 두피를 가지고 있는 저의 쭌! 남자친구 쭌의 두피를 대여를 한번 해왔습니다. 그럼 한번 샴푸하기 전에 쭌의 두피 상태를 먼저 봐볼까요? 쭌의 머리에다가 현미경을 갖다 대볼 거예요. 저 땀이야?
제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막 스토리 같은 데서도 추천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만큼 헤드앤숄더는 저한테 진짜 약간 은인 같은 광명을 찾게 해준 그런 샴푸여서 확신에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샴푸예요. 제가 15년 동안 사용을 했다니까요. 저 진짜 예전에 진짜 머리가 너무 간지러워서 자다가도 막 목류병처럼 일어나가지고 머리 뻑뻑뻑뻑 피날 때까지 긁다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헤드앤숄더 샴푸 쓴 후에는 그런 가려움증 싹 다 나왔고요. 지금의 머리 안 감나. 일주일을 안 감아도 끄떡없는 그런 건강한 두피를 만들어준 제품이에요. 그냥 샴푸를 넘어서 저의 삶의 질을 바꿔준 그런 고마운 제품. 그리고 제가 헤드앤숄더 제품 추천했더니 저 따라서 사용해보시고 뭐 머리 가려움증 완전 낫다 하는 그런 간증글들도 엄청 후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많이 뿌듯했습니다. 아직 안 써보신 분들 중에 뭐 저처럼 머리가 너무 간지럽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유분, 뭐 비듬, 각질, 정수리 똥내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정수리 내와 떡진 머리 이거를 잡아주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랑 제품들 사용하셔서 청결하고 냄새 안 나는 상쾌한 호감형 두피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자신있게 자신의 정수리를 남의 코앞에 갖다 댈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뿅!